그럼 40개 샀어요. 예, 40개 샀습니다. 어디로 가요? 장산역. 장산역. 뭐, 봉준이가 가오충이라 했다고? 나보고, 누가 나보고 가오충이라 했다고? 누가? 허허, 이 양반이 뭔데? 뭐 김기훈이? 어? 이게 뭐야? 어차피 니 보고 다 오는 거 아이가? 여푸님 안녕하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진짜. 이 아니 진짜 뭐고? 장난이에요 형님, 진짜로. 예. 네. 사연대님. 미친나 진짜 돌았나? 장남 초반신데 형님 새끼가 돌았나? 존나 돌았다 이거. 어? 마 거폭한테 전화해. 항상 항시 대기하라고 전화해봐 거폭한테. 물론 저런 일도 없어. 내가 전화기 줘봐. 내가 전화기 줘봐라. 전화기 어디 있습니까? 그치 진짜 보고 있다고? 아니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형님 일단은 저는 안 그랬는데 얘가 여포 누구냐고 했어요. 저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형님. 예, 저 진짜 여포 형님 좋아하고, 그 다음 민구 형님도 진짜 좋아해요. 예, 정말로다가. 얘가 했어요, 얘가. 예. 일단 여포 형님 부산 사는 거 알고 있는데, 예,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정말로 죄송합니다. 얘가 했어요. 상하이라. 얘 쓰레기 쉽게. 정말. 여포 형님 좋아한다. 여보세요? 기훈아. 기훈이 본부에서 박혔습니다. 기훈이 폰 아닙니까? 예. 기훈이 본부에서 박혔습니다. 야, 옆에 그 불량 감자 같이 생겨라가 누구냐? 예. 어? 야, 옆에 그 불량 감자 봉준이라고. 그 지상렬 같이 생겨라가 누구야? 봉준이라고. 그 현위치 어디고? 그 위치 이야기해봐라. 그냥 봉준이라고. 저도 엄청 많았습니다, 형님. 현위치 어디고? 그 위치 이야기해봐라. 여기 역삼동. 역삼동이라고 화났는데요, 형님. 마 찾아보고 찾아봐. 마 누구래? 마 그 뽀뽀를 마 내 전화기 빨리 누구 빨리 내 전화기 빨리 누구 라고 빨리 먼저 아 진짜 내가 엄청 와 아 형 빨리 와 빨리 와 전혀 이마 안 되겠네 어? 긴 기호일부터 잡아야 되겠네. 어? 형님, 그 최 홍준이 형님 먼저 전화할까요? 아니 홍준이는 인천 산다 아이가? 그죠. 아 잠시만 기다려봐. 여보세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아 또 왜 접니까? 아니 접니까가 아니라 형님 그분 알아요? 알긴 알죠.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거짓말이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시킵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 시키려고 내가 뽑았지 그러면 뭐 다른 거 시키려고 뽑았습니까? 일단 문자 한번 넣어볼게요. 문자 넣지 말고 전화로 다이렉트로 하십시오. 다이렉트로. 새끼가 그렇게 좀 가만히 있지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만. 왜 그렇게 씨발한테 이자본 12년 사나 버립니까? 옆에 형 진짜 무서운데 무신력이까지 있습니다. 야 일단 전화해봐. 진짜로 전화해봐. 아 이거 내 모든 거 다 걸고 내 방송 인생을 다 걸고 주작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로. 진짜 아니 지금 말해줘 진짜로 야 일단 전화해봐 빨리 너무 빨리 좀 형님 보면 아 누구지? 거기 무심 무심하기까지 한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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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 컵 짜장면 일단 먹고 싶냐? 음식 이까지는 짜장면 없어. 그래 빨리 먹나? 아 뭐고 이거? 아 그래 응 날라간 거지? 네. 일단 먹고 싶어. 아 그 일단 요번에 전화부터 하시죠 형님이 올려본으로서 아우씨 엄마 그 배달 보고 와 뭐 알바야 일로와 일로 온다 나 또 낸다 얼마고 어이 담배 씨 얼마고 얼마야 아직 나왔어 얼마냐고 아니 아 전마 어디 사는데 어? 자들 어디 있노 어? 자들 어디 있노? 거대 폭격기 수소발로 전화했네. 안 받아. 거대 폭격기 수소발로 전화했구만. 어? 뭐 잡으러 가야 되는 부분이냐? 어? 아유 그 감도 울고 같은데 아 그 동글동글하게 생겨갖고 불량감자 비슷하게 생겨갖고 어? 중국 찐빵거지 생기더만 그 감도 운다 어? 울어 중국 찐빵거지 생기던데 아 쫄았다고? 또 이것들이 들어와갖고 또 분탕질 하고 앉았네 응? 또 분탕질 하고 앉았어. 잠시만 있어보자. 잡으러 갈까? 여기서 얼마나 걸리지? 잠깐만 있어봐. 그 연장 챙기가서 연장 아이템 챙기서 가야지. 어? 잠시만 있어봐라. 아이템 챙기갖고 가자. 뭐 맨손으로 잡을 수 있지만은 깔끔하기 좋잖아. 그지? 깔끔하기 좋잖아. 뒤에 말이 안 나와야지, 그지? 박아. 예. 그 전기 충격기 있지? 예. 전기 충격기 그거 하고. 예. 그거 하고 저 간 세 개만 짜놔라. 그 장의사 전화해가지고. 예. 그 하나는 뚱뚱하거든. 예. 뚱뚱하고 대가리 억수로 크고 뚱뚱하니까는 특급 사이즈로 해가지고. 예. 그 전화해갖고 세팅해놔라 형 찾으러 갈게. 예, 알겠습니다. 전기 충격기 정확하게 세팅해놔라. 예, 알겠습니다. 잡으러 가자. 근데 지금 지금 방송 중이신 것 같은데 역부인님이 저희 대표 피해를 입장식 가지고 이렇게 채팅창 좀 아 일단 죄송합니다 형님 네. 아 진짜 이거 진짜 주작이 아니라 갑자기 역부인님 이제 그 뭐야 언급을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조만간 대구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그 언급된 부분이 역부님이랑 민구 형님이 너무 상남자의 캐릭터다 보니까 언급이 된 거니까 아 진짜 네. 왜냐면 이런 컨셉 할 때 이제 뭐 조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조상이기 때문에. 네. 야 이게 누가 전화를 받고? 야 놀랐습니까? 존나 쫄았지 진짜.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나 위에 쓰시기는 대로 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보님 지금 화 많이 났네요. 아 그런 거 없어. 어? 그런 거 없다. 어디 봉준이가? 어? 봉준아! 니 봉준이가! 일 나가. 개한다. 어, 기훈아 왔나? 기훈이가!
좋아. 잠깐만 잡아보지 마. 어? 안 가. 안 간다 귀찮아. 한 번 더 뻔뿌질 하면은 그때 갈게. 알았나?